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공모해 자신의 어린 딸을 도로 위에 버린 친모와 남자친구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면서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4살 백이 어린 딸을 길가에 버린 친모 A씨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기한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굽니다. 딸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남편에게 탓을 돌립니다. 남편분하고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으셨나요? 네. 왜 안 좋으셨죠? 술만 먹으면 술꾸장 부리고. 인터넷 게임에서 A씨의 4살 된 딸을 유기할 것을 공모한 B씨도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2시간 반 심사 끝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학대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수사팀에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이들의 아동학대와 범행 동기, 남편의 가정폭력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딸을 B씨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도로에 버린 뒤 곧바로 인근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